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계정일을 이제부터 그죠? 본격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계정일을 설명하려면 그 방법론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우리 앞에서 그 해제하면서 봤습니다.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저 크게 6개 내지 8개의 방법론으로 해서 이거를 계정에 똑같이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 131쪽 16번이면 무엇이 갠가? 그렇죠? 계를 설명하려면 무엇이 갠가? 이 질문부터 나와야 되고, 정을 설명하려면 무엇이 정인가? 해를 설명하려면 무엇이 해인가?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뜻에서 계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그럼 세 번째는 계의 특징 역할을 나타내는 가까운 원인은 뭔가? 무엇이 계의 이익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계가 있는가? 무엇이 이것의 오염인가? 무엇이 이것의 깨끗함인가? 됐죠? 이 7가지 방법으로 특히 우리 1장 있잖아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 7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우리 계학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그죠? 주석쌤에서도 하나의 논문과 요새 논문 쓰는 방법과 똑같죠,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그죠? 체계적으로 그 하고 있습니다. 1600년 전에, 그죠? 우리 그죠? 5세기 막, 전반부이죠? 425년경에 이런 방법론으로, 삼장이 아닙니다. 경장을 있잖아요. 사부니까야를 예,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이제 쭉,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에서 쭉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갠가?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 말이죠. 어떤 게 갭니까? 어떤 게 개기노? 나무 아미타불. 그죠?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죠? 어떤 게 개라 했습니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를 부타고사 스님은, 근데 정리합니다. 근데 이거를 부타고사 스님이 지가 지인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어떤 게 개냐? 일러라. 이러면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죠? 경장이 나오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그죠? 그리고 뭡니까? 삼장이 나타나는 대로. 아니면은 뭡니까? 옛날 부타고사 스님 이전에 있었던 고주석서 있잖아요. 마 아따까타. 거기에 나타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청정도로는 부타고사 스님이 지은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타고사 스님께서 이제 경률론 삼장과 특히 그 이전에 있었던 마 아따까타 있잖아요. 고주석설에 나타난 것을 계능해라는 방법론으로 설명해 내고 있을 뿐입니다. 됐죠? 그래서 저는 편역자라고 그렇게 한번 앞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이겐가? 그래서 무의 해도에 나타나는 그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무의 해도는 우리 소부니까의 쿠타카니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 학자들의 말대로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뭡니까? 적어도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에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삼차결집에 때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더 늦춰 보는 사람들은 스리랑카에서 소위 말하는 4차 길집 때 문자화 할 때 그때 스리랑카에 있던 무해해도라는 이거를 잡아 넣지 않았겠느냐 아니면은 어떤 학자들은요 어떤 학자가 어떤 스님은 AD 1, 2세기에 나온 것이 아니겠냐 말까지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무해해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자불교 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를 가장 멋지게 특징 지어 놓은 것입니다. 뭐 후대된 것이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든 됐죠. 그래서 우리 계속 보시겠지만은요, 이 청정도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 무해해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해품 있잖아요, 그죠? 14장부터 23장까지 나타난 해품에는 이 무해해도에 대한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중요한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상자부 불교를 특징짓는 것입니다. 무해해도는 북방 불교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됐죠? 이제 이러저런 정황 때문에 이제 후대된 것일 거라고 자꾸 보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중요한데, 나는 그 상자부를 쭉 까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알아서 하십시오. 한번 신나게 한번 까보십시오. 제가 듣고, 한 방에 딱 날려드릴 때, 오늘 왜 이러죠, 제가? 그죠? 이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무해해도는 개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도가 개다, 단속이 개다, 죄송합니다.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다, 단속이 개다, 범하지 않음이 개다. 자,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용을 하고, PS는 빠띠삼비다 마까. 빠띠삼비다 마까를 번역하면 무해해 도입니다. 빠띠삼비다는 무해해로 번역이 되고, 마까는 돈 줄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무해해 도.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PS. 빠띠삼비다 마까니까 PS. 요렇게 한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도가 개라는 건 뭡니까? 근데 우리가, 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가 이제, 궁극적으로, 시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유익한 의도,
우리 선한 의도 있잖아요. 그게 개입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는 의도를 일으키는 게 업을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 여기서 개입니다. 됐죠? 뭐, 의도가 개라니까 나쁜 의도를 일으키면 그거 개 아닙니다. 개를 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한 의도가 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만부수가 개다는 것은 우리 개는 심리현상, 우리 아비담마대로 보면 심리현상에 속하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에 보면 아름다운 심리현상에 보면 세 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절제가 있었죠? 세 가지 절제가 뭡니까? 정어, 정업, 정명. 아, 이래서 푸죠? 아, 이래 안 되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군요. 이해하십시오. 공부한 분하고 안 한 분하고는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평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혜도 없어도 무조건 깨닫는다. 막 쉐르 이 세상에 나쁜 짓 화끈하게도 문득 깨닫는다. 그거는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그게 불교입니까? 아, 누구 말이 더 맞습니까? 왜냐면 나쁜 짓 화끈하게 해놓으면 못 깨닫는다. 지혜가 없는 놈은 못 깨닫는다. 나쁜 짓 화끈하게 해놓으면 삶부터 떨어진다. 이런 사람이 맞습니까? 나쁜 짓 화끈하게 해도 문득 이래뿐 깨달을 빼고 막 삶부터 벗어나버린다. 누가 더 맞습니까? 기분은 문득 깨달을 뿐인데 기분 좋죠. 제가 여기 속아가 충고했어요. 아, 속았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안 까기로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개냐? 절제가 개입니다. 됐죠? 정어, 정업, 정명. 정어는 뭡니까? 망어, 기어, 양설, 악굴적인 것. 정업은 뭡니까? 우리 살도, 살생투도 뭡니까? 사태는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됐죠? 그게 만부수라는 겁니다. 이야기인데 듣고 보니까 나도 하겠죠. 이해하면 전부 상식적입니다. 됐죠? 선한 의도가 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 개입니다. 자, 요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확장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 개 하면 뭐가 딱 생각납니까? 시박참에 나오죠. 그죠? 십선, 십불선 나오죠. 초기 경에서부터 강조된 겁니다.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뭡니까? 천수경. 그죠? 천수경은 시박참에 나오죠. 살생중재, 금일참에, 투도중재. 그 열 가지 쫙 내려내죠. 그게 바로 초기 경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대승국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의도가 개다, 만부수가 개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18번. 개 하면 뭡니까? 어떤 게 개냐? 저는 개를 정의할 때 바로 이거로 정의합니다.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그죠? 몇 년 동안 여기 와서 말씀드린 거 보면 다 개, 이거 어떤 게 개냐? 단속이 개입니다. 그렇죠? 개는 단속입니다. 원도로 사모하라고 그죠?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속해야 그게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번째로 단속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은요, 이 청정도론 1장에서도 특히 이제 좀 전 네 가지 개의 항목을 갖고 설명하거든요. 거기서 핵심은 전부 단속입니다. 자, 뭐를 단속합니까? 뭘 단속해야 됩니까? 문 단속해야 됩니다. 맞죠?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됐죠? 불교에서 문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입니다. 그렇죠? 육문. 육문 스님이라고 비구니 큰 스님도 있습니다. 육문을 단속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문단속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문단속 냉장고. 됐죠? 대우 문단속 냉장고. 대우는 망해피고. 우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문단속 냉장고입니다. 문단속 냉장고 하면 누가 팍 떠올라야 됩니까? 최진실. 그렇죠? 예. 최진실입니다. 그럼 최진실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이랬죠? 그죠? 핵심은 뭡니까? 단속입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여기 뭡니까? 남자는 여자가 단속하기 나름이다. 여기입니다. 됐죠? 여자가 남자 단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야, 큰일 납니다. 바람피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단속을 설명하려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이 말씀을 하니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여자분은 우리 좀 보살님들은, 거사님들을 반드시 단속해야 됩니다. 그게 불교의 도리고, 여기 바로 단속의 이 개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단속입니다. 자, 그래서 단속하면 뭐 단속합니까? 문단속입니다. 문단속하면은 육문단속입니다. 육문단속하면은 문단속하면은 냉장고. 냉장고의 생명은 문단속이죠. 안에 산의 짐이 그득 들어있어도 문단속 못하면 어땠습니까? 며칠 되면 팍 썩어갖고요. 온갖 악취를 다 풍깁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뭡니까? 문단속은 냄새는 안 나겠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그죠? 그 안에 돈이 가득 들었고,
지식이 가득 들었고 명예가 가득 들었고 권력이 가득 들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단속 하나만 팍 써갖고요. 악취를 온 사방에 다 풍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에 많이 들었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문단속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사방에 악취를 더풍기잖아요. 그죠? 참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단속이 결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러고 이 단속은 중요하니까 또 경을 인용해서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챙김을 통한 단속, 지혜를 통한 단속, 인용을 통한 단속, 정진을 통한 단속으로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밑에 경문을 통해서 쭉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계목을 통한 단속, 마음챙김을 통한 단속, 이게 우리 감각기능의 단속입니다. 이 두 개는 우리 좀 이따가 볼, 그죠? 개의 항목에서 부탁우서 스님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요런 단속이 있구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으로, 범하지 않는 것이 결례했습니다. 아이씨, 이런 말 나도 하겠다. 맞죠? 개의 핵심은 뭡니까?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살생, 어떻게 하면 살생을 금합니까? 살생을 안 하면 됩니다. 아이씨,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도둑질 안 합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도둑질 안 하면 됩니까? 저 새끼 있으면 안 끌고 가면 됩니다. 됐죠? 아닌가? 에이고, 참, 저렇게 순진하니까 저렇게 이제 머리 깎고 스님들, 아이고, 참, 저 스님 보니까 스님 밖에 할 거 없다 싶으죠? 맞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다든지, 지가 뭐, 도둑질 하고 싶어서 하나, 막 얽히고, 중중무진 연기라 해서 하면서도, 얽히고 쓸 거고 한 게 지도 모르게 되죠.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도 우리는, 불자는 그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요래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범하지 않는 것이 결례했습니다.